캠퍼스 해줍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첫 트래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변에 보시면 눈도 있고 오늘 굉장히 좀 날씨는 좋은데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10도, 영하 10도 정도 되고요. 지금 텐트를 치기 직전인데 텐트 치기 전에 한번 장비, 오늘 가져온 장비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2020년 겨울 공기 시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할 제품들을 한번 배낭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 트레이시 기어 울트라 라이트 펌 매트고요. 여기다 놓고 다시 깔아 보겠습니다. 먼저 밖에 있는 것부터 꺼내볼게요. 아, 이게 고드미 겨울용 장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접이식 눈썹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조절도 되는 눈썹이고요. 텐트 치기 전에 여기 자리 낮을 때 이 삽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핫팩 하나 챙겨왔고요. 선글라스. 그리고 아이젠. 요거는 이제 숟가락이랑 여기 시에르컵이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짜잘구리한 장비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집세계 들어가 있고요. 자, 음식 대표 먹을 셀프 발열체고요. 화장지. 동전 티슈를 못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물티슈 조금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물 500m. 그리고 오늘 운행용으로 쓴 500m 좀 남았고요. 그럼 이제 안쪽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볼까요? 배낭은 트레이스 기어 카본 40이고요. 한번 안에 있는 것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 힐레베르그 난로 2GT 폴대하고 팩이고요. 그다음에 비니. 그리고 오늘 좀 마실 주류 안주 챙겼고요. 이렇게 쿨러입니다. 여기에 먹을 거 간단하게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부티 되게 얇은 비가그네스 부티입니다. 여기 엑스패드 심매트 윈터 엘돌블루 사이즈고요. 큰 걸로 하나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랩 우모복이고요. 뉴트리노 엔드런스입니다. 일단 밥 먹을 때 입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힐레벨의 그 난로 2GT 본체입니다. 이너와 같이 넣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게 침낭 커버. 오늘 침낭이랑 같이 사용할 침낭 커버입니다. 제로그램 프리마 로프트 우모 바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비계 에어필로우 시스터미 거고요. 베개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침낭 제로그램 하이시에라 충전량은 480 정도 되는 침낭입니다. 오늘 우모 바지와 우모 바지 입고 우모 패딩 입고 그다음에 침낭 커버 씌워서 잘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챙겨온 목록의 소개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40리터인데 이렇게 잘 패킹을 해서 가져오면 충분히 산책도 가능하고요. 침낭이 다소 약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우무 바지나 침낭 커버나 아니면 이렇게 패딩을 사용해가지고 보충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아까 처음에 꺼냈던 핫팩까지 안쪽에 넣어주면은 굉장히 따뜻하기는 아니어도 춥지 않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겨울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닥 매트니까요. 반드시 꼭 좋은 매트로 그 알벨라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올겨울 사용할 동기 품목을 나열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안전하게 잘 즐길 수 있도록 좀 잘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들고 온 패킹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비, 동기 장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빨리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삽질을 해봅시다. 바닥을